미국 연예인. 마우스로 게임을 하래요? 응? 첫 번째는 오토세이브다. 지목자에게 환영한다. 이름 없는 나이야. 앞으로 너는 미궁의 손님들 중 왕이 될 자를 관철하고. 관철? 연애가 끝나기 전에 그들 중 하나를 지목해 왕으로서 임명해야 해. 관철한다는 거참 예스러운 표현이네요. 각자 사랑을 상징한 하트, 재물을 상징한 다이아, 행복 클로버, 죽음 스페이드. 그들 중 하나가 왕이 되기 위해 너는 두 가지가 필요해. 너의 지복, 다른 존재의 이해. 너 도와주려면 말을 건네서는 안 된단다. 필담은 허락할게. 공의 왕이 통치하고 너는 자유의 몸이 될 거야. 행운을 빈다. 너의 조물주가 실패하면 처음으로 돌릴 수 있다. 들어가면 뭐 있나? 뭐야? 오픈해? 윙. 왕 후보가 4명밖에 없어. 국민은 있어요? 미궁의 왕은 미궁에서 뭐를 할까요? 용사 주제에 건방지다 뭐 그런 거를 하는 걸까? 오, 달리는 건 빠르네. 왕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데?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 후보자들을 만나야 뭐가 시작될 것 같은데. 밖에 나왔어. 뭐지? 연회장에 도착한 건 저뿐인가 봅니다. 여기가 연회장인가? 초라하네. 넌 뭐야? 뭘 웃는 거야? 호아미? 아이야? 하트? 그게 이름이냐?
코드네임이지? 진짜 이름도 아닐 텐데. 이게 사춘기 감성이네요, 얘는. 클로버.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준 장면인 거죠. 미국의 연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때 공주인을 허락을 받지 않으면 경고 처리, 자숙 시간. 내 세계에서 떠날 때는 분명 낮이었는데 밤이라니. 시간이 이만큼 흐른 걸까? 아니면 이곳의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걸까? 내가 왕이 된다면 상관없는 일이지. 건물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왕이 돼서 뭔 소용이래? 얘는 얘가 뭐였더라? 얘가 하트구나. 리자님. 왜요? 힘들죠? 도와줄게요.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게 뭐야? 뭘 시작해? 잠시 후에 시작. 아, 다른 애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어디 있을까 근데? 있잖아. 그렇지면 아프겠다, 그지? 그치, 안 그래? 이건 뭐지? 클로버는 어디 있을까? 자기 방에 있으려나? 이 공간은 왜 있는 거야? 이 공간은 왜 있고? 이 공간은 왜 있을까? 무의미한 복도 공간이 4개나 있는데요. 프로본 안에 있구나. 짐을 풀어야 해서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프로본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더라?
행복이었나? 잠깐 뭘 상징한다 그랬는지 까먹었어. 하트는 사랑, 다이아는 재물, 스페이드는 뭐지? 전쟁인가? 소매수. 쌀? 어느 게 소의 허벅지 쌀이야? 뭔가? 이렇게 봐서는 구분을 못하겠는데? 보통? 실제로 썬 야채? 아니 왜? 이 미니게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껍질째로 썬 야채. 아니 이거는 안 썰었잖아. 태운 양파. 아 이게 속도가 너무. 어 잠깐만. 양파 반 조각이긴 한데 태웠다 따매야 되나? 아니 내 조각이잖아. 이쪽도 하나, 저쪽도 하나인데?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어떻게 된 거지? 드디어 뭐가 드디어야? 아 밥대가 됐다고? 이건 무슨 소스 알고 있거든? 있어? 난 먹어본 적 없는데.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응? 말도 안 돼. 맛있잖아. 아이씨. 완벽해. 이래.
성격 개꼬였네. 나 아직 덜 먹었는데. 사랑의 상징 하트, 행복의 상징 클로버, 재물의 상징 다이아, 죽음의 상징 스페이드. 죽으면 후보 지목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벌써? 얇은 속에 후보가 부족합니다. 미궁의 왕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완벽해지고 싶다. 살아가는 것들을 지키고 싶다. 미궁이 뭔지도 모르는데 모든 이들을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해준다. 난뭐 재밌어 보인다. 아, 내가 찍어야 돼? 완벽해진다는 거는 완벽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여기는 재미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확실하겠는데 쾌락을 쫓아가면은 아무거나 막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 그랬는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버리는 걸까? 여기는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효율적이란 말이 좀 걸리죠? 공리주의인가 얘는? 다 싫은데 다 싫은데 뭐를 찍어야 되나? 일단 지금 플레이 상으로는 스프 만드는 거를 도와주는 하트를 찍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트 외에 다른 애들은 뭐 얘는 성격이 이상하고 얘는 그냥 자기 중심이고 얘 여기는 여기랑 여기도 아, 야,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한 사람한테 절대 권력을 주면 위험해진다고. 효율적인 행복이 뭔지 궁금하니까 예를 해보자. 이게 흑화하면은 되게 막 공장 시스템으로 돌려버릴 것 같거든요. 지목자를 발표를 해? 그거 아 어? 별도? 참은 뭐야 이게 노란색이 뭐야 지린 거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엘로 카드 1회 경고 강제 송환 요로로로롱 강제 송환 객실로 송환됐습니다. 스페이드는 오히려 반응이 평범하네.
진정한 후보는 아니야. 망인들 조건이 뭐냐고? 다른 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래, 모든 이가 행복해진다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클로버가 까매졌어. 다 죽이려고 그러나? 죽으면 고통도 슬픔도 느끼지 않아? 뭐 이런 거야? 뭐 약이다. 하하하. 모든 일을 제게 이해시키겠어요. 주체가 너잖아. 잠깐 좀 비문인데 방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강제로 이해시키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근하네. 효율적인 행복이 그만두드려. 약으로 하는 거였어? 아니 저리가? 재미 이상의 자극을 찾고 있지? 여기 자극이 있다? 이게 왜 이리 어두워? 즉, 주사기 이해시켜주지. 어머, 하하하하. 묵즙을 투여받았다. 로스 쓸 수가 없잖아. 하하하하. 무슨 상황이긴 꿈을 맞았지. 얘는 여기서 계속 서 있어. 일로 카드. 그 방법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시는 겁니까? 하하하하하. 강제로 웃는 약인가?
응? 뭐야? 그림자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다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건데? 싫고. 아! 뭐를 믿으세요? 아, 돌을 아십니까? 내가 쓸수 있을 것 같아. 오, 뭐야? 황금이 돼버렸다. 오, 하나 더 있어. 몇개더 있는 거지? 어. 오, 계속, 어? 뭐야, 어떻게 될 거야? 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아, 내용이 너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맥거핀? 설명하지 않고 편하게 쓰는 것들? 미궁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능력이라던가, 초대받은 이유라던가, 설명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응? 이건 또 찾으라고? 헤이. 찾았다. 오! 잠깐만. 내가 맞았는데? 위험한 게올 거야. 윙? 플로브가 쓰러져 있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여기 있네요.
잡았어. 야, 급이 되어라. 벌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네 명을 다 봐야 돼? 아, 2회차부터는 진행을 빠르게 하자, 빠르게. 이것도 또 봐야 돼? 너무하네. 실망시키지 말렴. 아, 이게 공간이 아, 유도님 반가워요. 미궁 연회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템포가 빨라지긴 하네.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이냐면은 미궁이라는 알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조물주라는 녀석이 주인공을 만들고 나서 4명의 왕 후보자를 초대할 테니까 왕을 뽑으라 그랬어요. 근데 왕이 되는 조건이 내가 뽑아야 되고 다른 3명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너무 설명이 빈약한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실제로 설명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대사가 똑같잖아. 네, 똑같은 대사를 또 보게 하는 건 정말 잔인하네. 템포도 되게 느린데.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게 아까는 클로버를 선택을 했었는데 클로버는 모든 사람을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냐 보려고 클로버를 찍었더니 얘가 약으로 주사를 놓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이 스프 만드는 거또 해야 돼? 이번엔 안 해도 되네. 다행이다. 아까는 막 요리 재료를 내가 선택해서 가져다 주고 이거를 한세 번인가 네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클로버는 맛이 간 녀석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트를 골라볼까? 하트가 주인공을 도와주잖아요. 왠지 처음에 후보를 하트를 고르라고 유도한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좀 이벤트가 스킵이 좀 되긴 한다. 아, 하트. 다음 후보로 지목할까? 예. 지목. 한국어가 참 어려워요. 지목자라 그러면은 지목을 하는 사람인데, 투표자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후보자라 그러든지, 굳이 지목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이제 피지목자라 그래야 되겠지? 한국어 어려워요. 벌써? 인정 못해? 내 자리는 내 자리라고? 이럴 거면 날왜또 초대한 거야? 빠득빠득. 각자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손에 닿은 거를 금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 얘는 주사가 있고요. 다른 애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애들 능력은 못 봤거든요. 액실 소환. 잘 먹었는데. 하트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아니지. 잠깐만, 설명이 방금 잘못됐잖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아야죠. 아, 이게 한국어는 참 어려워요. 한국어는 어려워. 이거 돈 받고 파는 게임인데 7,500원인가 그랬거든요. 탑 이름이 뭐야? 첨탑 부분은 왜 미완성인 거야? 바벨탑. 다른 곳에 완성되기 전에 여기로 옮겼습니다. 프로보는 여기 있네. 이곳은 항상 어둡나요? 아침 해가 떠야 할 시간인데 아무런 변화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응? 다이아딘 하트. 좋은 하루. 장난해? 아, 상실실 쪼개더라. 왕이 된게 좋아. 오해가 있으십니다. 왕은 내가 지목된 게 아니거든. 당신을 바라보니 비로소 똑바로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분께서는 당신이랑 저를 닮으셨습니다. 옛날 애인이랑 닮았다고? 아이씨. 이게 뭐야?
환불하고 싶다는 생각이 팍팍 들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고요. 조금만. 다이아는 별말이 없었고, 또 유리를 도와주네. 스튜 토마토 페이스트? 이걸 또 하네. 야. 1번은 일부러 엉뚱한 걸 갖다 줘볼까요? 첫 번째 할 때는 다 제대로 갖다 줬었거든요? 이건 고추고, 이건 뭐야? 이건 더 매운 거. 딸기잼이다. 딸기잼. 일부러 엉뚱한 걸 가져가 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나? 확인도 안 하니? 딸기잼을 넣었어. 매운맛이면 그냥 매운탕이를 뭐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딸기잼은 근데 딸기잼 양에 따라서는 커버 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설탕 대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지금은 나쁜 맛이야. 지금은 나쁜 맛이라고. 야, 딸기잼 스튜를 맛을 봐라. 스튜 맛이지. 어? 잘 먹네? 왜잘 먹지? 음표. 얘왜잘 먹어? 먹는다. 먹고 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짜증나게 달아. 뱉진 않았어? 아니, 근데 이 스프 만드는 거에 의미가 있나? 다른 뭐를. 뭔가 급발진하는 게 나오려나 싶었는데 그런 게 없네요. 물음표. 연회장이 유독 삭막하군요.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은데. 아니, 화가 났고. 어우, 이거 잘 먹네. 페이드는 바쁘고. 여기는 힘이 없네. 약을 못해서 그런가? 이게 약쟁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첫 번째에 속았거든요. 또왜 이래? 급발진해서. 여기다. 아이씨. 아, 사춘기요.
내가 나보다 더 좋아? 사춘기야. 아이디? 아이고, 또 그림자가 나왔다. 점점점 애아를 찾고 있다면 따라와. 오, 여기 갈수 있는 데였어? 이 선택은 널 위한 게 아니잖아. 결말은 뻔해. 왜? 아까도 이런 얘기하더니. 뭐야 여긴? 오오오오. 이런 퍼즐인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근데 여기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반짝거리는 거 먹고 싶은데 여기에 멈춰야 되는데 멈출 방법이. 아니면 여기에 멈추거나. 여기까지는 올수 있는데, 그러면 도로 똑같아지고. 방법이 없네? 된다? 아, 된다. 다시 올라가. 뭐야? 뭔가 먹었어. 아이템. 아이템. 열쇠, 카드, 필기 도구. 다시 돌아가야겠네. 아유. 이건 뭐지? 오잉? 오오오. 뭔데? 뭐 설명이 없어. 아. 잘 만든 것과 그럴듯해 보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오오오, 아, 여기로 유도를 하는 건가? 우와! 여기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때리게 해야 되는 거지? 뭘 때리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얘, 이 감옥을 탈출시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어? 뭘 어떻게 하라고? 어, 됐어. 웨잉.
아니, 방금 퍼즐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죠? 대체? 왜한 거야?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열쇠? 바벨탑의 열쇠라고 쓰여 있네. 봐요, 지금 이 다이아를 만나서 대화하는 이거랑 방금 그 용이랑 불사조를 풀어준 거랑 무슨 상관이래? 다이아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어, 너야? 시사 시간 끝났잖아? 바트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뭐하러? 됐어. 직접 찾아와봐. 할 말은 끝났어. 바벨탑의 열쇠? 내가 가져간 건가? 이건 뭐야? 아, 이 게임이 세이브가 있긴 있었어. 공간도 나중에 다 쓰겠지? 나중에 다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겠지? 어? 누가 들어갔... 아이씨... 꼭 이랬어야 됐나? 꼭? 다이아가 바벨탑에 왔어요? 발소리를 들으니 너구나. 결국 나를 찾았네. 인정하기 싫어. 내가 왕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걸. 네 성격을 봐라. 누가 너를 왕으로 뽑겠나? 말해봐. 정말 그랬니? 그래서 날 선택하지 않은 거야? 뭐가 그랬니야? 얘네는 문장을 완성을 하네요. 벌컥. 너 정말 왔구나. 뭐 하러 온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나와 오세요. 뭐 왜? 다 파는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지라는 거야. 듣고 싶지 않은데, 쟤는 사춘기라니까. 안 돼. 사춘기는 이유 없이 반항하고 싶은 법이라고 적어봐. 싫어. 비켜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이 될 리가 있나? 제발 그만하십시오. 위험하지 않습니까? 니가 뭔데 이리라 저리라야? 어?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사춘기 소녀가 좀 마음이 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죽음, 스페이드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게. 죽으려고? 죽음이라 죽으려고 그러나?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쓸데없는 짓을.
관리자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플로보님과 다이아님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드는 응? 플로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아니 잠깐만, 이해를 한다는 게 세명? 아니 잠깐만.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 진짜로 그거였어? 왕 후보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여서 정말로? 아니 그게 아니 잠깐. 한국어는 참 힘들어요. 게이트 방문이 열려있네? 마지막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설마 그 마지막이 왜 게이트님 거기 계십니까? 나 항상 여기 있지. 저벅저벅. 아, 옛날 애인이 추락사를 했다. 오! 닥쳐. 오! 이해했대. 뭘 죽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방법을 응?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아, 이 감성은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내 중3에서 고1쯤의 감성 느낌이거든요. 그때쯤에 딱 사춘기 감성이네. 게임 자체가 아이고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상하다? 아니요? 우선 페이지를 다시 보면 아, 사용자 평가가 아니 잠깐 왜 화면이 안 나와? 사용자 평가가 나쁘 뭐가 아니고 평가가 4개밖에 없었네. 9,500원? 잠깐. 야, 이게 9,500. 와. 일단 이 게임은 스태퍼 케이스가 아니니까. 매우 환불을 하고 싶은데. 무지하게 환불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설명을 하지 않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고 그럴듯한 문장을 출력을 해주면은 멋있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딱그 사춘기 감성이거든요. 딱 그때 감성인데. 잠깐만, 여기도 지금 갈수 있네? 봐요, 방금 용이랑 불사조 구해준 거 아무 의미 없었죠? 그냥 그럴듯해 보였던 거지. 아무 의미 없었잖아. 스프를 맛없게 만든 것도 아무 의미 없었죠? 대사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야, 마지막 후보.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나 한번 해보고, 혹시 그런 루트가 있나 한번 해보고요. 없으면 그냥 끄고 환불하려고. 나머지 두 명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데요. 마지막 반전으로 내가 나 자신을 지목할 수 있는지 보고요. 이거는 내용이 다 똑같잖아. 이런 거는 그냥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는 그냥 컷신으로 이동하는 거슥 보여줬다가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이거 한세번 하고 왕 후보자 뽑는 걸로 바로 넘어가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까망하면 한 다음에 점점점 연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하면 되잖아. 꼭 이걸 다 보여줘야 돼? 어차피 똑같은데? 바뀌는 것도 없고? 바뀐 게 있으면 또 몰라요. 회차가 진행될수록 뭔가 반응이 달라진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반복이 이제 달라지는 건 밥을 먹고 나서 왕 후보자를 지목할 때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지. 나머지는 빨리빨리 넘기고. 아, 얘는 또 여기 있잖아. 다이아는 또 저기 복도에 있고, 클로버는 또 여기 있잖아. 이걸 왜또 보여주냐고. 어쨌든 또 밥을 먹고요. 나를 지목하자. 나안 되네요. 나를 지목하는 게안 돼요. 됐어. 야, 이게 제가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환불 사유, 재미가 없습니다. 대출하기. 솔직하죠? 해봤음.
아, 이러면 어쩐다. 이런 뭐라 그러지? 이런 추리류 게임을 찐목록에 좀 넣어놓긴 했었거든요. 다른 걸 해볼까? 야, 저렇게 해놓고 9,500원을 받으려고 생각했어. 야, 이거 해볼까요? 이건 무료거든요.